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실력을 올리는 비법의 아이콘 올리비아입니다. 자, 9분이면 땡, 9분 생활영어, 친구 사귀기에서 소소한 대화표현 저와 함께 공부하실 텐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막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외국인 친구들이나 그쵸? 사귀고 싶은데 어떤 대화를 해야 이 친구와 친해질지 좀 모르겠었다고요? 제가 오늘 조금씩 알려드릴 테니까요. 쉬운 표현으로요. 집중을 해주시고요. 꼭 실전에서, 실생활에서 사용해주시면 정말 좋겠네요. 자, 먼저 상황 보시러 갈까요?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I'm from Seoul. Whereabouts in Australia are you from? 네, 여러분 상황 잘 보셨나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출신을 물어볼 때예요. 자, 우리 출신은 당연히 물어봐야겠다, 그렇죠? 자, 친구를 만났는데 이거 어디 출신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볼게요. 자, 어디 출신이세요?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그렇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R 발음은 유창하게 하면은 잘 안 들릴 수가 있다. Where are you from? 따라해주세요. Where are you from? 그렇죠. 자, 그랬더니 친구가 뭐래요?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호주 어디쯤에서 왔어요? 자, 근데 상대방이 호주에서 온 것 같아. 그럴 때 호주 어디쯤에서 왔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보시면은 I'm from Seoul. Whereabouts in Australia are you from? 이 되겠네요. 자, whereabouts 하면은 어디쯤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Whereabouts. Whereabouts. 한번 해볼게요. 따라해주세요. Whereabouts. 어디 어디. In Australia. 호주 어디쯤에서. Are you from 오셨나요?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I'm from Seoul. Whereabouts in Australia are you from? 따라해주세요. 자,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Whereabouts in Australia are you from? Very good. 자, 여기 나라만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대입을 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자, 따라해주시고요. 계속. 자, 활용 바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은 어디서 자랐어? 잘하다? 그렇죠. 외국에 나가셔서 딱 보시면요. 굉장히 이동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뭐 이민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뭐 어릴 때는 호주에서 자랐다가 지금은 또 아빠 일 때문에 뭐 미국에 왔고 프랑스에 왔고 그래서 자랐어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굉장히 뭐 많이 쓰이는 질문이에요. 왜냐면 계속 옮겨 다니는 분들이 많으니까. 보시면은 Where did you grow up? 자라다, grow up. 따라해볼게, grow up. grow up. 이게 자라다인데요. 자, 그럼 이거 조금 다른 표현으로, 우리 미드 같은 데서 보면은, 막 친구가 자꾸 철없는 행동을 해요. 자, 그러면, 철 좀 들어, 좀 자라. 아직도 애냐? 뭐 이런 뜻으로, grow up.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쵸? 자, where did you grow up? 따라해주세요. where did you grow up? 잘하다 영어로 뭐라고요? Grow up. 그렇죠. 나 어릴 때 서울로 이사 왔어. 그죠? 한번 보시면 My family moved to Seoul. 자, 우리 가족이 moved to Seoul. 서울로 이사를 와서 When I was a kid. 언제요? 내가 어릴 때. When I was a kid. 자, 여러분 kid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릴 때예요. 뭐 4세에서 6세 정도. 그 뒤에는 이제 child가 되겠죠. child가 더 키드보다는 나이가 있는 거다. 그렇죠? 자, 보시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My family moved to Seoul. 따라해주세요. When I was a kid. 아니면 뭐 내가 어릴 때가 아니라 뭐 2학년일 때예요. 그러면은 When I was in year 2. 그렇죠? 2학년일 때. year 2. 그렇죠? year 2. 글씨가 잘못 썼네요.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My family moved to Seoul when I was a kid. Very good. 너무 잘하셨어요. Where were you born? Where were you born? I was born in Australia but grew up in Korea. 자, 여러분 상황 잘 보셨나요? 자, 이번에는 출생지를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자, 어디서 태어난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시겠지만, 자, 다 외국에서는 태어나고, 자라고, 뭐, 일하는 것까지 정말 다양하게 옮겨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뭐 무난하게 쓰이는 표현이에요. 많이 써요. 자, 보시면은, Where were you born? 이 되겠네요.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Where were you born? 천천히 해볼게요. Where were you born? 어디서 태어났어요? 제가 통째로 외워주셔야 돼요. Where were you born? 그렇죠. 어디서 태어났어요? 라고 물었더니 뭐래요? 저는 호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자, 그런 분도 간혹 계세요. 그렇죠? 보시면은 I was born. 자, I was born in Australia. But 그러나 grew up in Korea. 자, 아까 우리 배웠던 grow up의 과거다. 그렇죠. grow up, grew up. 따라해볼게요. grew up. 어디서? in Korea. 자, in Seoul, Korea. 이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지역까지 더 친절하게. 자, 한번 다시 따라해볼까요? I was born in Australia, but grew up in Korea. 그래서 한번 빨리 해볼게요. 여러분 감정을 넣으셔서, 여러분들 거를 넣어서 테이블에서 말씀해 주세요. I was born in Australia, but grew up in Korea. 자, 중요한 건 뭐예요? I was born. 그리고 in 붙이셔야 돼요. 나라 앞에는. I was born. 따라해주세요. grew up. 자, grew up이 뭐라고요? grew up은 자랐다. 자랐습니다가 되겠네요. 네, 여러분 활용 바로 시작할 텐데요. 보시면요. 저는 호주 출생이지만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 간혹 있어요. 그렇죠? 보시면은 자, 조금 섞으면 돼요. 여태까지 배운 거. I'm from Australia. 자, 대문장 쓰셔야 돼요. 나라에는. I'm from Australia. But now, I live in Seoul. 자, 나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I'm from Australia. 따라해주세요. But now, live in Seoul. 그렇죠. 그럼 부산 살아요. But now, live in Busan.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나는 원래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은 서울에 살아. 어떻게 하실 거예요? I was born in Busan. But now, live in Seoul. 이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제가 이때까지 배운 거 좀 섞어서 잘 해주세요. 자, 서울에서 나고 자랐대요. 자, 서울에서 태어났고 쭉 자랐다. I was born and raised. 자라다. Raised in Seoul. 이제 grow up 쓰셔도 되죠. grew up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자, 과거로 그치요. P. 자, 한번 따라 해볼게요. I was born and raised 어디? in Seoul. 그렇죠. 이 말이 뭐예요? 저는 서울 토박이에요 라는 말이 되겠네요. 자, 외국인이 와서 얘기해요. I was born and raised in Sydney 하면은 아, 이 사람은 나는 시드니 토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제 복습을 바로 할 텐데요. 자, are you ready? Yeah, let's go. 자,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어디 출신이세요? Where are you from? 이 되겠네요.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호주 어디쯤에서 왔어요? 기억나시나요? Whereabouts? 그렇죠. I'm from Seoul. Whereabouts in Australia are you from? Whereabouts가 중요하겠다. 그렇죠. 어디서 태어났어요? Where were you born? 전 호주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자, I was born in Australia but grew up 어디서요? In Korea, 그쵸? in을 항상 나라 앞에 붙여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구분 생활 영어 친구 사귀기에서 소소한 대어 표현 배우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자, 출생 묻는 거랑 어디서 태어났냐, 어디쯤에서 왔냐, whereabouts 등등등 여러분 이거 꼭 잘 쓰실 수 있어요. 꼭 계속 따라 하시면서 입에 착 감기게끔 쉽다고 안다고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오늘 이 기회에 한 번 더 들으시면서 꼭 본인들 걸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표현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 이젠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영어 부분 해주세요. 어디 출신이세요?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호주 어디쯤에서 왔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전 호주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어디서 자랐어? 서울에서 나고 자랐어요.